자, 이제 우리 또 이제 미분의 시작이죠. 그죠? 두 번째 단원. 3-1 단원인. 자,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할게. 근데 이게 그냥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줘야 돼. 단계적으로 천천히. 자, 일단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나와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의부터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볼게. 이 세모를 우리는 델타라고 불러.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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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야, D. D의 옛날 문자. 그래서 이 델타는 모의 증가량을 사실은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함수 위에,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선 너무 많아 헷갈릴 텐데. 이게 함수인데, 함수 위에 두 점을 잡아서, 그두 점의 x좌표의 증가량을 보통 이제 델타 x. 그럼 y좌표 늘어나겠지? 그럼 이 델타 y는 음수도 될수 있고 양수 될수 있는 거야. 델타 x는 양수인데, 이 델타 y는, 왜냐면 함수값이 감소하면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x의 증가량을 델타 x, 두 점을 비교해서 y의 증가량을 델타 y. 그래서 평균 변화율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두 점을 연결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뭐 방법은 두 가지인데 보통 이 오른쪽을 잘안 씁니다. 평균 변화율에서는. 그러니까 뭐냐? x의 증가량이면 b 빼기 a가 x의 증가량일 것이고 그 y의 증가량은 뒤에 있는 b를 함수에 집어넣은 거에서 앞에 있는 a를 집어넣은 걸뺀게 y의 증가량이 되겠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적어도. 자, fx가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x인 경우에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1부터 3까지 x값이 2만큼 늘었겠지? 그다음에 뒤에 있는 3을 함수에 집어넣은 놈에서 앞에 있는 1을 함수에 집어넣은 1을 빼겠지? 그래서 부모는 2가 되고, 자, 3 넣으면 12, 1 넣으면 2. 그래서 2분의 10인 얼마? 5다. 자, 이게 바로 함수 1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게 된다. 근데 얘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 함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런 함수인데 그 오른쪽에 x좌표가 1인 점이 있었고 그 오른쪽에 x좌표가 3인 점이 있어서 지금 내가 구한 걸 보니까 바로 결국에 얘와 얘를 연결한 이런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평균 변화율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의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까지 미추셔시면 된다. 밑에 2번 가로야, 밑에 여기.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미분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죠? 무난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 자, 이제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제 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호흡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미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알어? 니네 미분하면 그거밖에 기억 안 나지? 이거 내려와 곱해지고 차수 줄고 보통 그래. 보통 그래. 미분 그럼 뭐 내려와 곱해지고.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왜 그런지에 대한 의미를. 자, 여기는 적을 게좀 있어. 특히 밑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거 니네가 미분 다 배우고 나면 제일 어려워하는,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어려워하는 게 미분의 가능성, 이 부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선생님이 좀 깊게 들어가고 갈 거야. 좀 어려울 거야, 분명히. 이겨내야 된다, 알겠지? 자, 일단 미분계수 먼저 갈게. 자, 미분계수. 미분계수의 다른 이름, 순간 변화율, 또 다른 이름, 접선의 기울기. 여기까지 적어도. 자, 우리 왜 방정식을 풀때 x값을 뭐 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똑같은 건데. 미분계수나 순간 변화율이나 접선의 기울기나 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해 볼 거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아, 뭔가 좀 대단하게 복잡해 보여. 좀 복잡해 보여. 근데 우리가 또이 한국말로 써놓으면 좀 쉬울 수 있으니까. 자, 이 미분계수 한마디로 요약하면 x의 증가량이 0을 향해 가까이 갈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 얘를 우리가 바로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해. 자, x 증가량이 점점 0에 가까워질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얘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은 없어. 이건 좀 약간 영어로 치면 콩글리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한 좀 수준 낮은 용어로 표현을 해본 거야. X의 증가량이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무슨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사실 우리는 사실 이 왼쪽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문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자, 봐라. A란 점이 있었어. 그래서 A에서 델타 X만큼 올라간 A 더하기 델타 X란 점이 있었어. X좌표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A, FA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A에서 델타 X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더하기 델타 X? 그럼 A 더하기 델타 X를 함수에 집어넣었으니까 F의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일단 뭐 극한 떠나가지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X좌표에서 여기 있는 X좌표 빼면 바로 델타 X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Y좌표인 F의 A 더하기 델타 X에서 FA를 빼면 여기 분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거든. 평균 변화율인데 X의 증가량이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우린 바로 미분계수라는 걸 정의해놓게 된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보통 보면은 보통이야 필수는 아니 보통 한 점은 움직이고 한 점은 고정이 돼. 근데 고정된 그 점의 좌표를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점이 점점 한 점으로 모이잖아 그제? 중요한 표현이야? 점이 점점 한 점으로 모이는데 그 목적지 점의 좌표가 A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했다? F'A라고 쓰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델타 X보다는 사람들은 보통 못 쓴다? 델타 X를 보통 H라는 기호로 많이 바꾸어서 우리는 사용을 하게 돼. 야, 근데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떠나서 하나 정도만 계산해 볼게. 딱 한 번만 해보는 거야.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 구하는 건 딱 한 번만 할 거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엔 없어. 얘들아. 이 오른쪽엔 정리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니네가 잘 공간을 배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선생님, fx가 x제곱 더하기 3x인데 f'1을 구해보세요. 아직까지 미분하고 1 대입해서 그거 하면 안 돼? 답은 이미 4지? 아닌가? 아, 답은 이미 5지고. 그지? 미분하고 1 대입하면 답은 이미 5잖아. 그지?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는. 미분계수의 정의만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싶은 거야. 자, 니네가 f'1을 딱 보잖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여기에 x좌표가 1인 점이 있는 거야. x좌표가 1인 점이. 근데 1에서 조금 올라갔어. 그래서 어떤 점이 있냐면 x좌표가 1 더하기 h인 점이 있는 거야. h만큼 올라가가지고 h만큼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분모는 뭐가 돼? 분모는. 아니 1 더하기 h에서 1을 뺐으니까 분모는 h가 되겠지. 그럼 분자는 1 더하기 h를 함수에 집어넣은 거에서 1을 집어넣은 걸 빼겠지. 분자는 1 더하기 h 집어넣어. 1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3배의 1 더하기 h야. 그 다음에 1을 넣어. 4네. 빼.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인데 x의 증가량인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 얘를 1에서의 미분계수로 정의한 거야. 니네는 미분법을 쓴 거고 그거는 이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론 같은 근의 공식 쓴 거고 이게 순수한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 계산해 보니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밑에 h 있고요. 자, h제곱에 더하기 2h에 더하기 3h에 더하기 5h. 그래서 분모자 h로 나눠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 플러스 5. 그래서 그 값은 얼마다? 5가 된다.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미분법을 이용한 분과 같은 결과 나오죠. 딱 한 번만 한 거야. 이렇게 원래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군. 외워야 돼, 그래서. 이 식을. 자,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어떤 서술형 문제를 내시느냐. 확률은 한 10%에서 20% 사이 확률로, 자, 얘의 미분계수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해야 돼. 니네가 맨날 도함수 하잖아. 학교 선생님이, 어, 이놈들, 도함수 내가 이게, 아, 미분계수 중요한 거 설명돼. 애들이 안 들어. 그래? 그럼 서술형으로, 자, 이 놈에 대하여, F'1을, 미분법을 이용하지 말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하면 순수하게 극한으로 계산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꽤 돼, 은근.
이래서 비밀에서 구하시오 라는 문제 서술형으로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일단은 원칙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1에서의 미분 계수가 일단 5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괜찮지? 지금까지 괜찮지? 자, 이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볼게. 자, 봐봐. 자, 이 노란색 함수가 있었어. 근데 분명히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있단 말이야. 중요한 걸 지금 설명하는 게 이게 다 미분의 다야. 어차피 미분법 하는 거야 금방 하잖아. 있어 분명히 접선의 길이가. 근데 처음에 여기서 충분히 떨어진 점을 잡아가지고 평균 변화를 구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죠? 길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지. 근데 h를 한 반 정도로 줄였어. 그래서 그 점이 여기 한 중간쯤에 있는 요 점으로 다가와서 평균 변화를 구해봤더니 아까보다 더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그 점을 또 한 반 정도로 줄여서 요 정도 점을 잡잖아? 그럼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해서 그래서 점점 이놈이 0에 가까워져서 그 두 점이 정말로 같은 점이 되려고 하잖아? 그러면 바로 접선의 길이와 일치하는 값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진짠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 위에 1,4라는 점이 있어. 그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한 미분계수가 5니까 기울기가 5면서 요거를 지나는 함수식을 세워본 거지. 그래? 기울기가 5인데 1,4를 지나는 거야? 그럼 이제 5x에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지. 그럼 나는 얘랑 얘랑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제가 넘어가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는 0. 거봐. 중근이잖아. 우리 둘이 접하잖아. 그지? 접선의 길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미분계수라는 것이 사실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평균 변화율에 x 증가량이 0으로 하는 극한값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 이게 바로 미분인 거야. 알겠지?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정리해. 자,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뭐 다 적으면 돼. 뭐 순서가 중요한 거냐 하겠지만, 그럼 일단 먼저 그래, 용어들을 우리가 약속을 했죠? 용어들 약속을 했고 미분계수의 뜻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 아 이게 바로 미분계수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었지. 그거에 대한 예를 들었고 순서대로 하면 저를 들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계산대로 쭉 했어. 그제 정의에 의해서 이제 계산대로 쭉 했어.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되더라 까지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뭐 이런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2차 시계와 판별식을 이용하겠지. 하지만 3차식 이상은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미분을 통해서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약간 변형된 형태나 이런 거는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은 순수한 의미, 순수한 정의를 일단 기억해 두길 바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쓰거든. 델타 x를 안 쓰니까 이것도 다섯 번째 이것도 적어놓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a에서의 미분계수 보통 이렇게 쓴다.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h분의 f의 a 더하기 h-fa이다. 자, 이게 바로 미분계수 정의니까 요거는 이제 좀 암기해 주셔야 된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암기해야 돼. 근해공식 외우듯이 2a분의 마이너스 b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그거 하도 외우듯이 외워주셔야 돼. 100번 써도 외워야 돼. 아니 그러니까 별거 없는 거야. 평균 변화 극한 하면 접선 기울기 나온다. 이제 그게 미분이죠. 근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참 오래 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던 건데, 누구지? 라이프니츠인가 같은가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양반이. 그 사람이 이제 막 이런 어떤 용어들 이런 걸 다 썼던데. 자, 우리가 뭐 미분계수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이미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 건데, 그래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다시 지우진 않고 잠깐 볼게. 이따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이 미분계수의 정의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사실은 같은 값을 갖는데 모양이 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식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점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야. 봐봐. 일단은 먼저 F1에 들어있는 이 두 놈의 차이가 밑에 있어야 돼. 중요한 얘기다. 얘에서 얘를 뺀 놈이 밑에 있어야 돼. 얘도 볼까요? 얘에서 얘를 뺀 놈이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F1에 들어있는 두 놈의 차이가 밑에 있어야 걔를 미분계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극한에 의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두 놈이 자, 델타 X 형 넣어봐. 둘 다 A 되죠? 그래서 A에서 미분계수야. 여기 볼까? X 대신 A 넣으면 둘 다 A 되죠? 극한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같은 값이 되는데 어떤 점이 되느냐?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다. 이것도 이제 두 개 식에서 공통적으로 기억해둬야 돼. 이따가 뭐 따로 정리하긴 할 거야. 자, 미분계수는 항상 그 형태가 0분의 0의 꼴이 돼야 되고 이 두 놈의 차이가 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극한에 의해서 두 개가 다 어디로 모이느냐 요게 미분계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0분의 0의 꼴이 돼야 되고 뭐 저거 이따 정리할 거니까 넘어갈게. 자, 근데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들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을 다루게 되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들이 있어. 알겠지만 뭐 절대값 X라든지 그리고 참고로 불연속인 함수는 아예 미분을 따지질 않아. 그래서 먼저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를 잠깐 먼저 설명을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좀 약간 정리를 해볼게.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그림은 아니야. 그래도 뭐 또 적은 사람이 있겠지? 만 볼게. 자, 세상에 존재하는 함수가 다 미분이 가능하냐?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미분이 가능하게 돼. 자, 여기 잠깐 볼게. 엄청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 중에 1단계 통과해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극한이 존재해야 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극한이 존재해야 존재 안 하는 친구도 있잖아, 그지? 존재해야 돼. 존재한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 함수값도 같아서 X가 A에서 연속이 돼야 또 미분을 한 해 못 한 해를 따질 수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또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한 놈이 있고 미분이 불가능한 놈이 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놈들이 과연 어떤 놈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뭐 극한이 존재하지 못하는 놈들이 있겠죠? 가우스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예 못 들어가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놈들이고 극한은 존재해. 또 연속은 아니야. 어떤 거? 빵꾸뽕. 빵꾸뽕의 함수가 생뚱맞게 찍혀있는 거. 극한은 존재하는데 또 연속이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연속 통과했어. 그럼 미분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 어떤 거? 우리가 아예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 들어는 봤을 거야. 뾰족한 점에서는 이 점에서 어떻게 접선의 길이 구해? 뾰족한 점에서 어떻게 접선의 길이 구하냐고. 이런 데서는 또 미분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걸 다 이겨내고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아,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냐? 적고 싶지? 적어 그러면. 적고 싶은 사람 표정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재미난 얘기 해줄게. 내가 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할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인데 좀 더러운 얘기야. 밥 먹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좀 약간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데 더럽지만 재밌는 얘기. 원래 그런 얘기가 좀 재밌거든. 똥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적으면서 들어. 실화야. 선생님이 대학교 때 즐겨가던 화장실이 있어요. 선생님이 즐겨가던 화장실은 그 교수님들 쓰는 그 층이 있어. 거긴 좀 한적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 그래서 화장실도 좀 깨끗한 편이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도 약간 청소를 내가 볼 땐 좀 깔끔하게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 화장실 끝에 제일 끝쪽에 보면은 이제 창문이 있어서 따뜻한 햇빛이 들어와. 항상 점심 먹고. 그 되게 좀 마음이 포근해져.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보통 볼일을 많이 봤지. 뭐 그냥 돌려기지 않을게. 똥을 많이 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냥 낙서를 해요. 이 화장실 낙서를 해. 니네도 뭐 아까 학교 화장실 보면 낙서가 좀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곳에서의 배변 횟수 해가지고 이 막대기를 정 바를 정자를 그리기 시작하더라고. 그 또라이네 이거. 무슨 자기가 여기서 똥 싼 거를 왜 숫자를 세나. 그 학번을 여기다 적어요. 00학번이야. 00학번이야. 나이 많은 사람이야. 00뭐뭐 해서 막 써 사람들이. 그래? 그래 나도 맨날 여기서 싸니까. 나도 많이 싸는데? 그래 나도 쓸게. 내 00학번이 이거였거든. 그래서 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냥 싸기 시작을 한 거야. 와 경쟁적으로. 누가 더 많이 쌌냐. 뭐 이런 낙서도 있고. 근데 니네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옛날에 그 다음이나 이런 게시판 보면은 글 쓰면은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던 시절이 있었어.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있냐? 기억나? 이렇게?
지금은 이 안에 코멘트로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리리리리리리리리리 막 이렇게 게시판 보면 이런 시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 오늘 나의 똥은 전 구간 연속이었다. 진짜 싫어. 나는 오늘 나의 똥은 전 구간 연속이었다.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진짜야? 미분 가능? 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내 똥은 오늘 전 구간 연속이었다. 미분 가능? 밑에 원작자가 댓글을 달았어. 리리. 당연! 어? 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할 줄 알았지. 근데 이 사람이 맞았어. 당연! 그럼 네 똥은 뾰족하냐? 뾰족하냐? 인정, 인정. 아, 인정. 이때는 인정이란 얘기가 없어서 뾰족하냐? 한마디로 종결을 했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 아니, 내 똥은 뾰족하지 않으니 연속인데 뾰족하지 않으니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지. 라는 고차원적인 이런 농담. 하, 이게 대학교에서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농담이 화장실에 적혀 있어요. 잊지 못할 거야. 연속이야? 뾰족하지만 않으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기억해 두길 바래요. 거꾸로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은 당연히 된다는 뜻이야.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 된다. 뭐 이런 뜻. 자, 이게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인데, 근데 서순형에 뭐 뾰족하지 않으니 뭐 이럴 순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 하나를 예를 들고 걔가 미분이 불가능한 거를 확인하는 방법 총 세 가지를 알려줄 거야. 난이도별로. 제일 쉬운 거? 이걸로 하면 땡큐. 근데 못하겠냐? 그럼 그 다음 이걸로 해. 그것도 못하겠냐? 그럼 최악이지만 이걸로 해. 세 단계의 방법만 다 알면 미분 가능 불가능은 아마 다 쉬워질 거야. 그 세 단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자, 잘 들어야 돼. 중요한 얘기야. 근데 이게 사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누구는 막 알고 누구는 모르면 내가 막 설명을 할 때 누구는 좀 지루해하고 누구는 좀 막 잘 모르겠는 표정 짓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니네는 지금 다 대부분 다 모르는 표정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치기가 참 수월해요. 차라리 이게 편해. 모르는 게. 어설프게 알고만 막 어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손들거든. 내 표정들을 보면 아 순수한 친구들이야. 자, 농담이야. 완전 농담은 아니고. 자, 볼게.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함수에 x가 1에서의 이거 연속이야. 절대값 씌운다고 그래프가 끊기진 않으니까 연속은 연속인데 x가 1에서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 볼 거야.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가장 쉬운 첫 번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가 뾰족한 걸 확인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이야.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니네 혹시 알라나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는 이런 함수인데 전체의 절대가 쉬우면 그걸 걷어올려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엄마 x가 1에서 뾰족하네? 미분 불가능. 하면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진심인데. 자, 다음 중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를 고르시오.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그려. 졸리다. 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도 그려주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뾰족한 점인 걸 확인하면 미분이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런데 그림을 못 그리겠어. 그럼 그 다음 차선책이야. 구간 별로 함수식을 세워.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니네가 제일 많이 할 일이 될 거야. 제일 많이 하게 될 일이 될 거야. 자,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 같은 이유로 니네가 식을 세우는 거야. 봐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x가 1보다 작으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난단 말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뭘 하냐? 자, f'x의 식을 세우는 거야. x가 1보다 클 때 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에 는 있지. 는 붙이면 큰일 난다. 이거 는을 붙이는 순간 이미 미분이 가능하다는 단언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미분 도함수 구할 때는 는을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거 미분해. 그럼 2x야. 이거 미분해. 마이너스 2x야. 자, x 대신에 1 대입하면 같아 달라. 다르지. 경계값인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이 친구는 2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이잖아.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우미분계수라고 불러. 우미분계수. 의미 다 설명해줄게. 개념 설명하고 한번 쳐야겠다. 우미분계수.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 좌미분계수라고 해. 좌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우리가 왜 어떤 점을 잡아서 평균변화를 구할 때 그 점을 오른쪽으로 잡아서 평균변화의 극한값을 구하는 걸 우미분계수. 왼쪽에 있는 점을 잡아다가 평균변화를 구하는 극한값 구하는 걸 좌미분계수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접선을 구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점을 잡아서 접선 길이를 구하잖아? 그럼 2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왼쪽에 있는 점을 가지고 접선 길이를 구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식적으로 확인하는 거. 요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99% 이거야. 99%. 99%나 92% 정도. 그래, 좀 있으니까. 자, 거의 대부분 다 구간 나눠서. 자, 흥분하지 않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야, 여기다 1 대입하면 같아? 그건 연속성을 확인하는 거고.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한 게 같아? 그것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돼. 괜찮겠냐? 거의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기출문제 중에 어떤 한 문제가 있어요. 유명한 문제. 미분을 못해요. 미적분 원으로. 분수에 X를 집어넣어가지고 미적분 원으로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정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최악의 경우야. 내가 나중에 기출문제 뭐 하든 할 때 그때 얘기해줄게. 최악의 문제.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 야,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래 원칙이야. 이건 일종의 다 편법이야,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학교 선생님 와서 혹시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되냐고 꼭 물어봐야 돼. 서술형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꼭 물어봐야 돼.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거든. 99%의 사람들이. 근데 그거 다 태클 거는 선생님들이 계실 때도 있어. 아주 원칙은 사실은 이걸 해야 돼. 정의를 이용해서. 가볼게. 1에서의 미분 가능성. 자, 봐봐.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의 같은 의미는 바로 뭐냐면 F'1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F'1이 존재한다. 여기 뭐 서있죠? F'A가 존재한다. 아니, 근데 F'A가 왜 존재 안 하냐고. 아까 잘 설명했지만 이 미분계수는 뭐라 그랬어? 극한으로 정의가 돼 있어. 근데 극한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그거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가볼게. 1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에 1 더하기 h에 마이너스 f1로 정의하고, 그럼 이 함수에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뒤에 항은 필요가 없고, 1 더하기 h 함수에 집어넣으면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h제곱 더하기 2h에 대한 절대값.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나?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 h분의 절대값 h와 절대값 h 더하기 2로 쓸 수 있거든. 근데 이건 h가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 친구는 언제나 2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말이야. h가 양수면 그냥 나와서 2가 되죠. 근데 h가 음수면 반대돼서 마이너스 2 나오죠. 아까랑 걔랑 같은 값 나오죠. 그죠?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인 거야. 알겠냐? 자, 여기가 풀마 1이 되니까 천체 경우는 풀마 2가 되고, 그럼 좌미분계수는 2고 우미분계수 마이너스 2고 그럼 안 된다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원칙이자 최후의 보루야. 거의 99%의 문제도 이걸로 해결이 돼. 대부분의 문제집의 해설도 이렇게 사용을 해. 근데 학교 선생님 중에 안 된다 하는 선생님들이 계셔.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거는 바로 뭐냐면 미분이 가능한지 모르는데 네가 미분법 써도 되느냐 뭐 이런 의미? 그런 걸로 태클을 좀 거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게 싸우면 져. 이게 원칙이라 사실 싸우면 져.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학교 선생님도 귀찮거든 이게 사실은. 이게 풀어주실 거야 아마. 그러면 크게 문제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안 돼!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자, 우리 문제 풀인다 못하더라도 개념 설명은 그래도 다 하고 쉬자. 알겠지? 우리 지금 다 시작한 지 시간 한 50분 됐네. 야, 벌써 50분 됐어? 그죠? 연속 설명하고 50분인데 시간 참 빨리 가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화이팅! 자,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거는. 호이짜! 호이짜! 야, 미분 활용은 또 얼마나 쉽게? 함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끝인데. 3, 4차 함수 그래프 뻔한데 미분하려면 금방 끝난다.
딱 연속까지 보고 여기부터 기말에 보는 게 딱 깔끔한데. 어차피 중간고사 때 미분 보잖아? 그럼 기말고사 때 또 봐. 보통 그러더라고. 중간고사 보면 기말고사 누적으로 또 보더라고. 그럴 거면 뭐하러 중간고사 때 보는지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지? 자자자자자 아직 좀 정리한 친구도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충전 좀 해야겠네. 그냥 느낌상은 다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애매해. 남기면 한 다섯 개 미만 남길 것 같고 유형이.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자, 오른쪽 위에 이제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 한마디로 하면 도함수를 f'x.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를 구하는데 매번 1에서의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 3에서의 미분계수, 4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가 좀 귀찮았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임의의 점에서의 지우기의 함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했던 거야. 뭔 소리라고? 우리가 아까 a에서 미분계수를 뭐라고 이제 정의를 했냐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fa라 해서 특정한 숫자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임의의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바로 도함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f'x를 뭐라고 정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 근데 보통은 또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델타 x 대신에 우리는 보통 h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더라. 그럼 선생님 아까 우리 뭐 나눠줬어? 그 도함수 미분 막 증명 프린트 나눠줬잖아? 선생님 오늘 그걸 안 해. 안 할 거야. 읽어봐. 궁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몇 가지 함수의 도함수를 정의로 한번 구해주도록 할게. 보세요. 자 fx가 이건 적지 마. 그냥 봐. fx가 x제곱인데 f'x를 구하려면 막 근질근질 하지 막 2x인데 그지? 다 2x인 거 아는데 뭘 하는 거예요 선생님?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야 이 정의 그냥 바로 적용할게. 그럼 x 더하기 h를 함수에 집어넣어서 x 더하기 h의 제곱이 돼야 되고 자 이게 이제 x죠 x. 그래서 x를 함수에 집어넣은 x제곱 빼서 극한 줘서야 돼. 그러면 x제곱, x제곱 사라지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2xh 더하기 h제곱 되거든? 그럼 h로 약분하면 하나 남아. 그래서 h에 0 대입하면 얘는 사라져. 그래서 2x가 나오게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선생님 x3 한번 가. 오케이. 그럼 f 플라임 x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전개해볼까 우리? 리미트 x가 hh 미안해 h가 0 할 때 마음이 좀 급한가 봐요. 자 h가 0 할 때 h분의 x 더하기 h의 세제곱 더하기 h의 세제곱 미쳤냐 너? 빼기 x 세제곱.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는데 h분의 우리가 고1 때 세제곱에 대한 공식은 배웠거든. 3승 3승 사라져. 그럼 남는 게 3x 제곱 h 3xh 제곱 더하기 h 3승. 그럼 h로 나누면 사라져, 사라져, 하나 남아, 두 개 남아. 그래서 h0 보내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3x 제곱. 그래서 사실은 하나만 더 하면 니네가 규칙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내가 좀 확통 우리 진도 나간 게 헷갈려서 그런데 우리 2항 정리 했니, 안 했니? 안 했지. 아, 2항 정리를 했어야지 바로 다음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x 제곱인데 2x가 되고. x3승이 3x제곱이 되니 규칙을 보니까 아 여기 있는 놈이 내려와 곱해지고 차수는 하나 다운되는 요런 게 일반적인 미분법이 아닐까. 얘 수학적 기납법 기억나냐? 수학적 기납법 왜 k일 때 참인 걸 보여서 그 다음 뭐 k 더하기 뭐 그걸로 할 수 있긴 있는데 참을게. 알겠지? 자 그래서 도함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그래서 밑에 뭐 도함수의 정의 뭐 물론 중요하고 다시 한번 여기 표현 방법을 밑줄 치자. 이런 것들을 도함수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일단 체크해 두시고 이제 넘어가서 미분법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자 이제 미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X4승 한번 할까? 아, X4승. 에이, X4승. 참을게. 자, 궁금해? 그 아까 나눠준 프린트에 쌤이 증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마. 저거는 이해가 잘 안 돼, 사실은. 이항정리 이용하면 편한데 그 인수분해 이용하면 사실 좀 어렵더라고. 갑시다. 야, 아, 참 힘들었어. 이러한 여러 가지 극한이나 다양한 성질을 이용해서 원래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지만 그렇게 미분계수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 수학자들이 방법을 구해놨다. 함수가 x의 n승이면 그 n이 내려와 곱해지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다항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되고 상수는 사라지고 뭐 곱의 민법까지 아마 기억날 거야. 뭐 기껏 해봐야 곱의 민법인데 그죠? 뭐 빼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알고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게 기껏해야 이제 곱의 민법이라 해서 만약에 함수식이 두 개 곱해져 있는 경우에 미분하는 방법은 돌아가면서 미분하다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거 미분하면 그냥 두고 두 번째 거 미분할 땐 앞에 거 그냥 두고 함수 세 개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돌아가면서 첫 번째 거 미분하고 두 번째 거 미분하고 세 번째 거 미분하고 자 이런 식으로 미분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이라 해서 속미분 근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한번 살짝 보여줄게. 간접적으로 한번 보여줄게. 직면까지는 아니고 그냥 예를 하나 보여줄게. 야 봐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에 13승을 미분해 보려고 해. 잘 들어봐. 이거에 13승을 미분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 똑같은 게 13개 곱혀져 있는 놈을 곱에 미분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야. 돌아가면서 미분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얘 미분해? 그럼 2x 더하기 3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 12개가 그지? 나머지는 12개가 근데 얘를 미분해도 같은 결과 나오지 똑같은 거 얘를 미분해도 같은 결과 나오지 그럼 그게 몇 번 나오냐? 13번 나오겠지 13개 항을 돌아가면서 미분하니까 똑같은 게 13개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다 13 곱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얘를 미분했더니 이게 되고 그럼 안에 있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를 보니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음함수의 미분이나 다른 고급적인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편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얘를 마치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미분을 했네. 이 양반이 지금. 13 곱하기 가로에 12제곱. 그 다음 뭐 하자? 내가 그냥 하나의 문자로 봤던 이놈을 미분해서 곱해주자. 얘를 보통 속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하나만 더 얘기해둘게. 자 x제곱 마이너스 x에 5제곱 미분해라. 미분해요. 그럼 어떻게 해? 5 x제곱 마이너스 x에 4승한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의 속미분인 2x 마이너스 곱해준다. 자 이게 바로 미분법이란 얘기죠. 괜찮겠냐? 자 여기까지가 바로 미분법에 대한 개념은 다예요. 뿅.